대한민국이 원래 홍준표 지사가 말하는 도둑놈들 개그진상 형태 쓰레기 같은 사람들 지금 와 있는 거야. 아유 이쪽 청산이 안 됩니다. 홍준표 지사 뭐 있으나 마나 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 아니겠는가.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부지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일 먼저 실력하게 인적 청산부터 좀 먼저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뭐 이제 기자분들 네. 30분 약속인데 한 네. 시간 더 넘은 예. 상당히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. 실제로 인적 청산 부분은 이게 권한 대행의 역할 범위 쭉 밖에 아닐까? 행정부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. 그렇습니까? 예. 그래서 오늘 만나서 그걸 말씀을 드렸죠. 알겠다. 시간을 좀 달라.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하거나 따지거나 할 게 없었습니다. 대두적폐청산이나 상징청산과 관해서는 약간 조금 권한대행 의지만 보이면 또 뭐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도 있었나요? 그렇죠. 그렇죠.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책적폐라는 게 대표적으로 진주어려운하고 네. 무상급식 부분 아닙니까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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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 부분은 네.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. 상징적폐,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채무제로 식수라고 하는데 네, 네, 네. 채무제로라는 자체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웃기는 얘기다. 네. 그건 웃기는 얘기다. 왜냐하면 뭐 집행해야 될 걸 집행하지 않았고 네. 뭐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뭐. 그 다음에 지금 앞에 보면 화단이 있습니다. 화단. 네, 네, 네. 불통 상징. 네, 그게 바로 불통의 상징이거든요. 그리고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러고 네. 바로 차도하고 바로 이렇게 네.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건 지사님이 치우겠다 했습니다. 일단은 화단은 우선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하고 했고 새로 오신 분은 그걸 충분히 수용하셨습니다. 이번에 간담회 어느 정도 성과가 결과가 좋았습니다. 네. 좋고 저희들이 이제 좀 시간을 두고 네. 봐야 되겠지만은 네. 일단은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다.